캐나다 클리프턴 섬에서 태어난 루시드 몽고메리. 고아인 앤처럼 2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재혼하게 되면서 캐번디시에 사는 조부모의 손에 자라게 되었다. 이곳은 앤 시리즈의 배경인 에인벌리의 모델로 지금은 그린 게이블즈 문화유산 국립공원이 조성된 유명한 명소이다. I know it's a bit tricky here. But I wouldn't mind being lost. Because we're destined to find new places. 몽고메리의 어린 시절에서 착안한 앤 이야기는 1908년 미국 보스턴 페이지 컴퍼니에서 출간된다. 낭만과 사랑이 가득한 앤의 이야기는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 앤의 삶을 담은 후속작들이 약 30여 년간 이어졌다. 작가로서 꿈을 키운 어린 시절, 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몽고메리와 앤은 닮았는데 그녀의 대학 과정도 앤이 입학한 퀸즈 학교 생활이 모델이라고 전해진다. 한적한 시골에서 친구도 없이 줄곧 혼자 지냈던 꼬마 몽고메리는 외로웠던 나머지 케이티 모리스와 루시 그레이라는 가상의 친구들을 만들어 외로움을 달랬다고 하는데 이 가상의 친구들은 빨강머리 앤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 번도 친구를 사귀어 본 적 없는 애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소설 속 가상의 친구 이름 역시 케이티 모리스다. 애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매튜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릴라와 함께 지내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에이버리에 남아 선생님의 길을 간다. 실제로 20대 초반의 몽고메리는 몇 번의 연애를 하고 프로포즈도 받았으나 거절한 채 혼자가 된 외조모를 보살피기 위해 캐번디시에 돌아오기도 했다. 앤의 고아 시절 이야기를 통해 그 당시 캐나다의 모습을 엿볼 수도 있다. 당시 캐나다의 아이들은 교육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노동의 일원이었으며 여성의 역할은 출산과 육아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앤처럼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아이를 돌보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한창 도시의 공장과 탄광에서 일하는 아동의 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는데 이런 아동 노동자 중에는 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12에서 16시간씩 일을 하고 일주일에 1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당시 성인의 1일 임금으로 지나치게 적은 돈이었다. 앤은 코르셋을 입고 기절하는 로망을 가지고 있는 소녀로 표현된다. 이를 통해 그 당시 의복 문화도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치마를 360도로 한껏 부풀려 놓은 크리놀린 스타일이 유행이었다가 치마의 뒷자락만 부풀리는 버슬 스타일이 유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패션의 흐름 속에서 당시 코르셋의 인기를 엿볼 수도 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나 메아리를 친구라고 상상하던 앤. 이토록 친구를 갈망하던 앤은 다이애나와의 첫 만남에 몹시 떨고 긴장하지만 다행히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를 알아보고 엄숙한 우정의 맹세를 한다. 다이애나는 앤에 비해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아가씨에 가까워서 앤이 퀸즈 학교에 진학했을 때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 여자아이가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부모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이애나 역시 앤과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영원한 친구로 지내며 멋진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할 정도로 변화한다. 주근깨와 초록눈 등 외모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앤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콤플렉스는 역시 빨간 머리이다. 대체로 친절하고 명랑한 앤이
무섭게 화를 폭발시키는 순간은 한결같이 머리색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다. 검정 머리로 염색을 하다 초록색으로 변한 머리카락을 다 잘라내고서야 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19세기 후반 학창시절을 보낸 몽고메리의 작품에서는 스산하지만 웅장한 느낌의 성에서 일어날 법한 괴기스럽지만 낭만적인 분위기의 고딕 문학 느낌을 엿볼 수 있다. 소설 속에서 유령의 숲에 얽힌 무서운 유령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정신병원에 갇히는 코딜리어와 제럴딘의 오싹한 로맨스를 지어내는 것도 이런 고딕 문학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몇 가지의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 앤이 그랬던 것처럼 몇 번의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극복해 나가며 성장하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21세기의 또 다른 빨간머리 앤이 아닐까.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